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오랜만에 조리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심로 악기사에서 제가 대여 요청을 해서 받은 제품이고요. 제 것이 아니고 다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체 홍보 비용을 받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조리개 중에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으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를 꼽으라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로브너사의 제품을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음대 재학 시절부터 로브너사의 에디다니엘스, 그리고 베르사엑스, 반고흐, 플래티넘까지 클라리넷과 색소폰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디다니엘스는 아직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로브너사의 제품 중에서도 이번 시간 소개할 제품은 유일한 메탈 조리개인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로브너사의 제품들이 주로 가죽 제품들이 주력 상품이다 보니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색소폰 쪽에서는 로브너 플래티넘을 그래도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요. 클라리넷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로브너 플래티넘을 현재 클라리넷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테너 색소폰과 그리고 바리톤 색소폰에는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메탈 조리개 추천을 받으면 반드시 이야기하는 제품 중 하나가 이 로브너 플래티넘이고요. 아마도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만족시키는 몇 안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브너 플래티넘 조리개는 원래 실버 제품만 생산이 되었는데 얼마 전 24K 골드 도금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까망피리와 로브너 플래티넘 실버와 골드 두 모델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스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실버와 골드 제품이 약간 다르죠? 먼저 실버 먼저 만나볼까요? 내부의 구성품은 마우스피스와 함께 보관할 수 있는 캡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가 들어있고요. 로브너 플래티넘은 얇은 메탈이 피스를 감고 있는 구조고요. 다른 로브너 가죽 제품처럼 스크류를 돌려서 리드를 조이는 방식이지만 리드를 조이는 나사가 리드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위치에서 리드를 끼우는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지 해외 사용자들 중에서도 나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나사의 좌우 위치를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로브너 플래티넘 조리개 나사의 위치가 마우스피스 상단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 로브너 가죽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은 위치에서 리드를 조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리드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골드 제품은 동일한 구성과 디자인이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무려 24K 도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품의 비교가 좀 되셨나요? 제게 배우시는 분들과 한동안 같이 비교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런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메탈 제품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소리가 날리고 가볍기 때문에 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브너 플래티넘 실버는 호흡은 수월하게 빠지면서도 일반적인 메탈 조리개와는 다르게 가볍고 날리는 음색이 아닌 적당히 밝은 음색이면서 차분함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소리에 청량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음역이 특히나 뚜렷하고 소리가 진한 느낌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옥타브 간의 진행이 굉장히 수월했어요.
로브너사에서는 레제르 같은 합성 리드에 더 좋은 반응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브너 플래티넘 골드에 대한 제 느낌은요. 로브너사의 가죽 조리개 제품과 비교해도 호흡이 더 편하고 호흡 컨트롤 없이 따뜻한 음색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죽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가죽 제품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탈의 특성을 가진 느낌, 그리고 가죽 제품과 메탈 제품의 중간선상에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죽의 장점도 있으면서 메탈의 성향을 살짝 드러내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보통 마우스피스가 되었건 조리개가 되었건 리드가 되었건 호흡의 저항감이 많아짐에 따라 점점 어둡고 묵직한 음색으로 가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메탈 재질임에도 소리가 그렇게 날린다는 느낌을 받질 않았어요. 좀 점잖은 느낌의 소리를 들려준달까요? 실버보다 호흡이 편하고 부드러운 공명이 느껴졌습니다. 로브너사에서는 골드 제품이 실버 제품의 장점을 모두 갖췄지만 실버보다는 어두운 음색이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둡다는 느낌보다는 따뜻한 음색에 가깝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로브너 플래티넘 실버 제품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10만원 이하의 메탈 조리개 제품 중에서는 로브너 플래티넘 실버가 갑인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 가죽 리가처만 쓰시던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이고요. 실제로 제게 배우시는 분들 중에는요. 로브너 플래티넘 실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골드 제품은 상품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24K 골드 도금이 들어가다 보니 가격은 10만원 중반대로 훌쩍 뛰어버립니다. 뭐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겠죠? 이번 시간 로브너 플래티넘 실버와 골드 제품을 만나봤어요. 가죽 조리개가 지겨우셨던 분들은 로브너 플래티넘 한번 고민해보세요.